문화예술 교육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물론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인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능력을 그 키워줄 수 있고요. 자기가 변화하는 모습을 교육 과정 속에서 여건에서 다른 타인과 계속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되는 문화 역량과 같은 그런 그 문화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그렇게 하기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더 좀 하기 위해서는 그 제가 드리는 그 논의 중에 첫 번째는 평생교육 기관과 문화예술 교육 기관에서 노인 대상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르신들한테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나 이런 걸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뭐 글을 배우거나 노래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걸 좀 더 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. 두 번째는 문화예술 교육이 그 예술가들 중심으로 예술 기능 활동을 그 높여주는 기능 활동을 전수받아서 예술 활동을 높이는 것보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 역량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타인과 얘기도 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렇게 문화 역량에 기반을 두고 교육 과정이나 그 교육 프로그램 조금 설계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창의적이고 그런데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적 경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떤 게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될지에 대한 그 논의가 조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 노인학습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술적인 활동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지 교육적인 가치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게 한번 딱 정해지고 나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교육 그 운영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한번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작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투입되는 강사나 기획자들에 대한 그 전문 역량을 조금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정책적인 제안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. 저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데 노인 교육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조금 더 활성화돼서 그분들의 문화 역량을 높여서 좀 더 건강하고 자율적인 노인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